분수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같이 한번 볼까요? Fraction, 분수입니다. 분수는 A fraction is a number. Fraction은 어떤 숫자예요. 수입니다. 분수도 수란 말이죠. 그러니까 분수, 수란 말이 들어갔죠. That can be represented by an ordered pair of whole numbers. 표현될 수 있는 거예요.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느냐 하니까 by, 뭐뭐에 의해서 표현되는 겁니다. 뭐에 의해서 표현됩니까? Ordered pair, 순서가 있는 쌍입니다. 순서가 있는 쌍이죠. 어떤 쌍이냐 하니까 whole numbers, A, B분의 A 이런 식으로 그러죠. Whole number의 whole number의 whole number로 구성되어 있는 순서가 있는 쌍에 의해서 표현될 수 있는 can은 can be 뭐 할 수 있는 이런 말이죠, 그렇죠? 표현될 수 있는 그러한 숫자를 fraction이라고 합니다. A fraction is a number that can be represented by an ordered pair of whole numbers. 그리고 표현을 이렇게 표현해요. 이때 b는 0이 되어서는 안 돼요. 왜 안 되는지는 우리가 다음에 또 공부를 합니다. 그리고 set notation, 집합으로 표현할 때 집합 형식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the set of fractions, 그러니까 분수로 구성되어진 집합, 자연수, 정수, 여러 가지 숫자들 중에서 분수의 집합입니다. 분수의 집합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. f 이끌어는 b분의 a이고 a와 b는 whole number이고 b는 0이 아니다. 이런 식으로 표현한단 말이에요. 여기서 ordered pair라고 하는 것은 순수가 있는 쌍이란 말이에요. 무슨 말이냐니까 a와 b 두 개의 쌍인데 순수가 있단 말은 b분의 a와 a분의 b 순수가 바뀌게 되면 의미가 달라진단 말입니다. 그죠? b분의 a를 순수를 거꾸로 해버리면 서로 다른 쌍이 된단 말입니다. 그래서 ordered pair라고 얘기를 합니다.